안녕하세요. 닥터 짱입니다. 자, 오늘은 74쪽을 공부할 차례죠. 이, would, should, need, there, ought, used의 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조동사 would가 나오는데요. 자,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죠. 물론 시제일치에 따라서 종속절에서 과거상의 will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would 자체 내에 특수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용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죠. He who would make a complaint must first do his duty. He who would make a complaint. 여기까지가 주부죠. He who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He who 뭐뭐하면 뭐뭐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여기서 he는 특정한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다. He who에 대한 복수는 does who로서 뭐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ake a complaint에 밑줄을 쳐보세요. complaint가 불평, 불만 이런 뜻이니까 make a complaint 하면 불평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he who would make complaint 불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 그 다음에 술부를 보면 must first do his duty 우선 자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불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자기의 의무부터 다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 would는 무엇을 바라다 원하다 이런 뜻이죠. wish to의 의미로 희망, 소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때 would의 과거의 뜻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would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냅니다. 함께 보시죠. She would sit there and practice for hours without taking a rest. Taking a rest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Take a rest 하면 쉬다, 휴식을 취하다 이런 뜻이니까 She would sit there and practice. 그녀는 거기에 앉아서 연습하곤 했다. For hours, 여러 시간 동안. Without taking a rest, 쉬지 않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녀는 거기에 앉아서 쉬지 않고 몇 시간이고 연습하곤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되죠.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는 말은 과거의 어떤 일을 습관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다. 이런 말이니까 이때 would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문에는 없지만 이런 경우에 보통 always, often, sometimes 이런 부사를 수반하게 됩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을 보시죠. I offered to take her to lunch, but she would not leave her desk. offer to 부정사는 뭐뭐 하겠다고 제의하다 이런 뜻이고요. take her to lunch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take A to B 하면 A를 B에 데리고 가다 그런 뜻이니까 I offered to take her to lunch. 나는 그녀를 점심 식사에 데리고 가겠다고 제의했다. 다시 말해, 나는 그녀에게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이런 말이겠죠. But, 그러나, she would not leave her desk. 그녀는 도무지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나는 그녀에게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했으나, 그녀는 도무지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would는 주어의 강한 의지나 고집을 나타내는 would입니다. 보통 would not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쓰여서 아무리 해도 뭐뭐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과거에 있어서 주어의 강한 거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설명 예문을 보면 He would not listen to my advice. 그는 내 충고를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역시 아무리 해도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 주어의 강한 의지나 고집을 나타내는 would not 용법이죠. 자, 자습서에 나와 있는 예문 하나 보시죠. I told him not to do it, but he would do it. I told him not to do it. 나는 그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But, 하지만, he would do it.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would는 긍정으로 쓰였으니까 과거에 있어서 주어의 강한 의지, 고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뭐뭐 하려고 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책으로 봐서 1번의 동그라미 3번 밑에 보시면 별표에 있는 문장들이 있는데요. 조동사 will과 shall의 특수용법을 설명하는 예문들입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는 전에 58쪽에서 시제를 공부하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will의 특수용법입니다. Accidents will happen. 해석해보면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 will은 습성,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로 뭐뭐 하는 법이다. 또는 뭐뭐 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다음 예문. He will not listen to anyone's advice.
advice는 충고니까 그는 어떤 사람의 충고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will은 주어의 강한 의지, 고집을 나타내는 will이죠. 좀 전에 우리 동그라미 3번에서 would가 과거에 주어의 강한 의지, 고집을 나타내는 용법을 봤습니다. 따라서 will은 현재의 주어의 강한 의지, 고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역시 대부분 부정으로 쓰여서 will not 이런 형태로 아무리 해도 뭐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주어의 강한 거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will이 긍정문에 쓰이는 경우를 자습서 예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She will have her own way in everything. Have her own way에 동그라미 접세요. Have one's own way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다, 제멋대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녀는 매사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will이 바로 현재의 주어의 강한 의지, 고집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뭐뭐 하려고 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책 별표 세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will often go to the library to study. He will often go to the library. 그는 종종 도서관에 가곤 한다. To study, 공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는 종종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곤 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 will은 현재 습관을 나타내서 뭐뭐 하곤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앞에서 would가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서 뭐뭐 하곤 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기억나시죠? 따라서 would의 현재형의 will은 현재 습관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would처럼 현재 습관을 나타내는 will도 보통 always, often, sometimes 등의 부사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often이 쓰인 것이죠. 자, 다음 예문. That will be our bus, I guess. That'll be our bus. 저것은 우리의 버스일 거야. I guess. 내가 추측하기엔. 그래서 저것은 우리 버스일 거야. 다시 말해, 저것은 우리가 탈 버스일 거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will은 뭐뭐일 것이다. 아마 뭐뭐일 것 같다. 이런 의미로 현재 추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 예문. You will please tell me the truth. 해석은 아주 간단하죠. 저에게 사실을 말해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will은 뭐뭐 해주세요. 이런 뜻으로 부드러운 명령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처럼 부드러운 명령이나 의뢰를 나타낼 때는 조동사 can, may 이것 말고도 will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That car will hold six people. 자, 여기 hold는 잡다란 뜻이 아니라 수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at car will hold six people. 저 차는 여섯 명을 수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저 차에는 여섯 명이 탑승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will은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는 will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shall의 특수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Seek and you shall find. 자,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shall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언이나 약속을 나타내죠. 주로 성서나 예언서 등에서 쓰이는 문어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I shall never forget their cruelty. Cruelty는 잔인한 행위 이런 뜻의 명사입니다. 그래서 I shall never forget their cruelty. 나는 결코 그들의 잔인한 행위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shall은 단순 미래가 아니라 주어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 미래죠. 그래서 이처럼 shall이 1인칭과 함께 사용되어서 주어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예문. Kidnappers of children shall serve at least 20 years in jail. Kidnapper 하면 유괴범, 납치범 이런 뜻이고 여기 serve는 봉사하다, 시중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뒤에 jail, 즉 감옥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복역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At least는 적어도 최소한 이런 뜻이니까 Kidnappers of children, 어린이 유괴범은 shall serve at least 20 years in jail, 적어도 20년을 감옥에서 복역해야 한다. 정리하면 어린이 유괴범은 적어도 징역 20년을 복역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shall은 법률 규칙 등에 이용되는 문어체 표현으로 뭐뭐로 한다,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조동사 should의 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should는 형태상 shall의 과거이지만 이런 용법 말고도 다른 다양한 용법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Drivers should think of pedestrians first of all.
Think of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Think of 하면 뭐뭇에 대해서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Pedestrian, 보행자란 뜻이니까. 그리고 뒤에 first of all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First of all은 우선, 제일 먼저 그런 의미로 above all과 뜻이 같습니다. 해석해보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우선 보행자를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should는 의무 당연의 의미를 나타내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죠. should가 의무 당연의 의미일 때는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으로 should의 PP가 있습니다. 본책에는 예문이 없기 때문에 잡서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You should have been more careful. 자, 해석해보면 너는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다시 말해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should의 PP는 과거에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비난이나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안 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다음 기본 예문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죠. It is natural that she should say so. 자, 해석은 간단하죠.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t is 다음에 natural 같은 형용사가 오면 뒤에 대절에 대개 should가 관용적으로 쓰입니다. 이때 should는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말로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죠. 이와 같이 it is 형용사,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쓰이는 문장에서 it is 다음에 나오는 형용사를 a라고 하면 a 자리에 올 수 있는 형용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necessary, 필요한, important, 중요한, proper, 적당한, natural, 당연한, right, 옳은, 그리고 good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it is 다음에 이런 형용사들이 온다고 해서 반드시 대절에 should를 써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자, 자습서에 나와 있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It is natural that she says so. 해석은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말이니까 앞에서 본 문장과 같죠? 그런데 여기서는 대절에 should가 없이 그냥 현재형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처럼 it is natural 다음에 나오는 대절에 현재형 동사를 쓰게 되면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배제된 단순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본 예문 2번의 동그라미 3번을 보죠. 3. She insisted that he go to the hospital immediately. She insisted that he should go to the hospital immediately. Insist는 주장하다. Immediately는 즉시 그런 뜻이니까 She insisted. 그 여자는 주장했다. That he should go to the hospital immediately. 그가 즉시 병원에 갈 것을 주장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 insist와 같이 주장을 나타내거나 명령, 소망, 요구, 제안 등을 나타내는 동사는 대절에 관용적으로 should가 쓰이게 됩니다. 이때 should는 굳이 우리말로 옮길 필요는 없죠. 이와 같이 대절에 should를 관용적으로 쓰는 동사는 insist, order, desire, wish, request, suggest, propos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nsist는 주장, order, 명령, desire, wish는 소망을 나타내고 request, 요구죠. suggest와 propose는 제안을 나타낸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영어에서는 대절에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쓰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이 문장도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원형인 go만 써도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을 보시죠. Who should come but the president himself? 버스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버스는 그러나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아니라 뭐뭐 위에는 이런 뜻으로 except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himself는 president를 강조하기 위해 쓴 제기대명사로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Who should come but the president himself? 사장님 자신 외에 누가 왔겠는가? 다시 말해 누가 오는가 했더니 바로 사장님이 아니겠는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should는 뜻밖의 일이나 놀라운 일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should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should는 보통 why, who, how 등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에 쓰이는데 여기서도 who가 쓰인 걸 볼 수가 있죠. should가 의외, 놀람의 뜻을 나타내니까 who should 뭐뭐 but 이 부분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누구누구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죠. Why should we be always obedient to the tyrant? Obedient, 복종하는, 순종하는, tyrant, 폭군, 독재자란 뜻이니까
자, 해석해 보면 도대체 왜 우리는 폭군에게 항상 복종해야만 합니까? 이런 의미가 되죠. 여기 should 역시 의문사 why와 함께 쓰여서 의외, 놀람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5번으로 가죠. Who are you that you should talk to me like this?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That you should talk to me like this. 나에게 이같이 말하다니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should가 의문사를 포함하는 절에 쓰여서 뭐뭐 하다니 이런 의미로 놀람이나 뜻밖의 일 혹은 영문을 모르겠다 따위의 감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측 페이지에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죠. What have I done that I should be punished so severely? What have I done? 내가 무엇을 했단 말인가? That I should be punished so severely. 내가 이렇게 심한 벌을 받는다니. 내가 이렇게 심한 벌을 받는다니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이런 말이죠. 역시 should가 의문사를 포함하는 절에 쓰여 뭐뭐 하다니 이런 의미로 놀람, 뜻밖의 일 혹은 영문을 모르겠다 이런 의미의 감정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punish는 타동사로 벌주다, 처벌하다. severely는 심하게, 호되게 이런 뜻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6번을 보시죠. They should be here soon. 자, 해석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아마 곧 여기에 올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 should는 아마 혹은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예상이나 기대를 나타냅니다. 즉, will probably 이런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동그라미 7번. He worked hard lest he fail. He worked hard lest he should fail. He worked hard for fear he fail. He worked hard for fear he should fail. 자, 이 문장을 일단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He worked hard. 그는 열심히 일했다. Lest he should fail. 실패하지 않도록. 다시 말해, 그는 실패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Les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또는 for fear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은 주어가 뭐뭐하지 않도록 이런 의미가 되죠. not 같은 부정어가 없지만 해석이 주어가 뭐뭐하지 않도록 이런 의미로 부정으로 된다는 것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물론 이때 should는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동사 원형만 남겠죠. 자, 그런데 lest 또는 for fear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은 문어체 표현으로 구어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구어체에서는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so that 구문을 이용해서 so that, 주어, will not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이때 so 다음의 that은 생략할 수 있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어진 문장을 so that, will not을 이용해서 고쳐보면 He worked hard so that he would not fail. He worked hard so he would not fail. 여기 would는 will이 시제일지에 따라서 과거형 would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3번, need, there로 넘어가죠. 자, 뭐뭐 할 필요가 있단 need와 감히 뭐뭐하다 there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는 조동사로 쓰이고 긍정문에서는 본동사로 쓰이는 동사들입니다. 조동사로 쓰이면 need나 there 뒤에 동사 원형이 오고 본동사로 쓰이면 need나 there 다음에 to 부정사가 옵니다. 그런데 미국 영어에서는 의문문 부정문에서도 need나 there를 본동사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need의 의문문을 먼저 살펴보죠. Need he say so? 자, 해석하면 그는 그렇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죠. 여기서 need는 조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일반 동사의 의문문처럼 조동사 둘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조동사처럼 need가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서 need, 주어,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need를 본동사로 취급한다면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Does he need to say so? 자, 이 문장은 다른 일반 동사의 의문문과 같이 조동사 둘을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든 것이죠. 여긴 주어가 삼식 단수니까 does가 된 것입니다. 또 보시다시피 need 다음에 to say라는 to 부정사가 사용됐으니까 need는 조동사가 아니라 본동사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처럼 need를 본동사로 해서 의문문을 만들면 do,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need to 부정사 이런 형식으로 어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죠. He need not say so. 자, 해석은 간단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도 다른 조동사와 마찬가지로 need 다음에 바로 not을 써서 need not 동사원형 이런 형태로 부정문을 만들고 있죠. 자, need를 본동사로 쓰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He doesn't need to say so. 자, 이와 같이 need not say가 doesn't need to say로 바뀌었죠. 자, need가 본동사니까 조동사 do를 이용해서 부정문을 만들어 do not need to 부정사 이런 형태가 된 것인데 여기선 주어가 히로 3층 단수니까 doesn't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긍정문을 보겠습니다. He needs to say so. He needs to say so. 그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죠. 긍정문에서 need는 언제나 본동사로만 쓰이죠. 따라서 need는 주어가 3층 단수니까 s를 붙여서 needs가 되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와서 needs to say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아래 대어를 보겠습니다. 먼저 의문문입니다. Dare he say so? 대어는 감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감히 그렇게 말합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죠? Dare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가서 의문문을 이끌고 있으니까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need와 마찬가지로 dare의 의문문은 dare, 주어, 동사원형 이런 어순이 되는 것이죠. 자, 역시 dare를 본동사로 취급해서 의문문을 만들면 Does he dare to say so? 자, 이 문장처럼 조동사 do를 쓰고 그 다음에 dare 다음에도 to 부정사 써야 되니까 조동사 do,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dare to 부정사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어가 3층 단수니까 does가 쓰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 부정문입니다. He dare not say so. 자, 해석하면 그는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그는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dare 역시 조동사로 dare not 다음에 동사원형 say가 나왔죠. 자, 이 문장을 dare가 본동사로 쓰인 문장으로 바꿔보죠. He doesn't dare to say so. 자, 역시 do not dare to 부정사 이런 형태가 되어서 dare not say가 doesn't dare to say로 바뀐 것입니다. 자, dare의 부정문의 예로 여러분 책 75페이지에 있는 3번의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죠. He doesn't dare to do such a thing. Such a thing이 그런 일 이런 뜻이니까 그는 감히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그는 그런 일을 할 용기가 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 dare가 본동사로 쓰여 부정문이 doesn't dare to do 이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자, 다음 긍정문으로 쓰인 경우를 보죠. He dares to say so. 해석은 아주 간단하죠. 그는 감히 그렇게 말한다. 다시 말해 그는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긍정문이니까 당연히 dare가 본동사로 쓰였죠. 따라서 dare는 주어 he에 일치해서 dares 이렇게 되고 뒤에 to 부정사가 오니까 dares to say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4번을 가서 ought to를 살펴보죠. 조동사 ought는 항상 to 부정사를 동반하기 때문에 ought to 이런 식으로 하나의 조동사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He ought to behave himself. Behave himsel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Behave oneself 하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 얌전히 굴다. 그래서 act well의 의미니까 He ought to behave himself. 그는 얌전히 굴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ought to는 뭐뭐 해야 된다, 즉 should와 같은 의미로 의무, 당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ought to의 부정형을 만들려면 not을 to 부정사 발 앞에 위치시켜서 ought not to 이렇게 돼야 됩니다. 특히 조심을 해야겠어요. 절대로 ought not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장. He ought to have behaved himself. 자, 해석을 해보면 그는 얌전히 굴었어야 했는데, 다시 말해 얌전히 굴었어야 했는데 안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처럼 ought to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과거에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한 비난이나 유감을 나타내서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안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ought to와 should는 같은 뜻이니까 should have pp나 ought to have pp 모두 같은 뜻으로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안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he should have behaved himself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입니다. He ought to be fit, for he exercises every day. 자, fit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형용사로 건강한, 즉 healthy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ought to be fit,
그는 틀림없이 건강할 것이다. For, 왜냐하면 He exercises every day. 그는 매일 운동을 하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는 틀림없이 건강할 것이다. 왜냐하면 매일 운동을 하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ought는 예상이나 기대를 나타내서 위에서 설명한 예상이나 기대를 나타내는 should와 같은 의미로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다시 말해 will probably의 의미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ought 대신에 should를 써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ought는 should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서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나 당연을 나타내기도 하고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나 기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5번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는데, 자, 우리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의무의 뜻으로 뭐 should도 배웠고 ought도 배웠고 must, have to, had better 뭐 여러 가지 배웠었는데, 자, 그 많은 말들의 강도 차이를 우리가 지금 구분을 해드릴 테니까 예, 잘 들으세요. 자, 제일 강도가 강한 것이 바로 must입니다. 그 다음이 have to고요. 그 다음이 had better. 그리고 마지막이 should나 ought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 강도의 차이를 예,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번 used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이에요. We used to go swimming every afternoon. 자, 해석해보면 우리는 매일 오후 수영하러 가곤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used to 부정사는 뭐뭐 하곤 했다 이런 의미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용하다는 의미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발음도 used to가 아니라 used to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습관을 나타낸 조동사로 뭐가 있었죠? 그렇죠. would가 있었죠. used to와 would는 둘 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상 차이는 거의 없는데 used가 좀 더 규칙적인 습관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예문을 보시죠. There used to be a hut on this hill. Hut은 오두막이란 뜻이니까 There used to be a hut on this hill. 이전에는 이 언덕에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used to는 과거의 습관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used to가 되겠습니다. 뜻은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는 뭐뭐이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의미는 used to에만 있고 would에는 이런 뜻이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가죠. Did he used to visit you regularly? 자, 해석해보면 그는 정기적으로 당신을 방문하곤 했습니까? 이런 의미죠. 자, 이 문장은 used to의 의무문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used to의 의무문은 조동사 did를 사용합니다. used가 과거니까 조동사 do의 과거형 did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used의 의무문은 did, 주어, use, to 부정사 이런 식의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did 때문에 동사는 원형 use가 나온 것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He did not used to visit me regularly. He used not to visit me regularly. used의 부정문이 나왔죠? 부정이니까 두 문장 모두 그는 나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곤 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used의 부정은 조동사 did를 써서 did not used to 부정사 혹은 used 뒤에 not을 넣어서 used not to 부정사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어체에서는 did not used to 부정사가 더 보편적으로 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 아래 별표한 문장을 보시죠. 여기 be used to가 나오는데요. be used to 명사나 동명사 하면 뭐뭐에 익숙하다, 뭐뭐에 익숙해 있다 그런 의미로 be accustomed to와 뜻이 같습니다. used가 들어가긴 했지만 앞문장에서 보았던 used 동사 원형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와 용법으로 사용되니까 주의하셔야겠어요.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자, 해석을 해보면 I am used to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익숙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I am used 다음에 동명사 getting이 나온 것이죠. be used 뒤에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74쪽의 모든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자, 하루 공부 가기 전에 반드시 복습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 예습도 참고해 주시면 다섯어나 단어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 열심히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